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담입니다. 존 그레이어의 저서를 바탕으로 한 청나라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청나라에서는 결혼이 중매인이나 중개자 없이 성사되는 것을 품위 없는 행위로 여겼기에 중매자들은 계층이 높지 않아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결혼 시장의 주도권은 주로 남자 측 부모에게 있었고 당사자의 호불호나 의중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중매인은 남자 측 부모가 여자 쪽에 긍정적이면 먼저 궁합을 보았고 좋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단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남자 쪽 부모가 여자 쪽 부모에게 지불할 금액을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부의 발 크기, 나이 그 시점의 쌀값,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지역의 통상적인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여자아이가 6, 7세 정도로 나이가 어리고 집이 가난하여 즉시 남자 집으로 와서 14세가 될 때까지 기르고 가르쳐야 된다면 5달러에서 15달러 정도였고, 14세 전후의 결혼 정년기에다 신부 수업을 받았다면 50달러에서 150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작은 발의 전족 여성들이 결혼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남자들의 선호 외에도 그런 발로 일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일하지 않고도 충분히 먹고 살수 있는 집안으로 주선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신부 부모로서는 딸을 비교적 좀 사는 집안으로 시집 보내고 후한 액수의 돈을 받게 했습니다. 전족이 아닌 큰 발의 여자들은 주로 노동자의 아내나 후처가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남자 쪽에서 더 적은 돈을 주고 데려갔지만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 가능한 만큼 평생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신랑의 부모가 신부 측에 지불하는 돈의 액수도 경기를 탔는데 쌀이 비싸고 경기가 안 좋은 경우 돼지나 가금류의 값처럼 내려갔습니다. 게다가 약혼할 때 약정 가격의 일부를 신부 측에 보증금으로 지불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자의 아버지가 돈을 더 주는 곳으로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다분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남자들은 부모가 선택한 여자와 첫 결혼을 해도 자손을 중시하는 남자 부모가 첫 며느리가 임신을 하면 아이를 낳아 수유하는 동안 합방을 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 두 번째, 세 번째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후처들은 아내라기보다 여종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녀들의 서로 간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비방은 그녀들 중 하나를 자살로 몰아넣거나 내쫓김을 당하거나 중매인에게 다시 파는 결과로 이어지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청나라에서 이런 결혼에 거부감을 가진 여자들을 위한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결혼을 피해 불교나 도교 수도승이 되었고, 때로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도광제 때 15명의 약혼한 어린 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살을 결의하고 부근에 있는 장강의 지류에 몸을 던졌습니다. 천여른이라고 불리는 그녀들의 무덤이 그 부근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73년 7월에는 광저우 황포 부근에 사는 약혼한 8명의 소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결혼을 피하려고 밤 11시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만나 서로 결박하여 장강에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청나라에서 결혼과 관련된 비극적 스토리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청나라 부모는 자식이 병신이거나 병으로 알아누워도 결혼을 시켰습니다. 광저우의 한 부유한 집안은 의사로부터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화려한 결혼식 행렬 속에서 아들을 어릴 때 약혼한 여자아이와 재빨리 결혼시켰습니다. 신랑은 결혼식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달리 부모가 노쇠하거나 병들어 죽을 날이 머지 않은 경우에도 자식의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1871년 존 그레이가 참석한 한 결혼식이 이런 다급한 결혼의 비극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팡윈이라는 남자아이와 호아징이라는 여자아이의 결혼식이었는데 두쪽다 그렇게 살림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은 신랑의 어머니가 노쇠한 데다 류머티즘으로 자리를 보전하고 누워있는 가운데 신랑의 집에서 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부의 몸을 감싸고 있던 홀레복이 벗겨지자 그 여자아이가 나병 환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신랑 측의 여자 친척들은 분노로 고함을 지르고 결혼식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신부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분노를 폭발시키자 가련한 신부는 겁에 질려 존 그레이에게 애원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결국 그녀는 즉시 이혼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신부의 어머니는 신랑 측으로부터 싼 값을 받았다며 받은 돈을 돌려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갱이 속에서 그 금액의 일부가 반환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신랑의 노모는 그 이후로 몸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국의 여자 아이들은 대개 14세에 결혼을 했는데 약혼 기간을 도는 것은 그 기간 중에 이런 나병이나 정신병 같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그렇듯이 청나라에서도 약혼해놓고 다른 이성과 눈이 맞아 도망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대개 같은 마을에 거주하다가 비밀리에 연인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 도망간 연인들이 잡히면 부모에 대한 불복종으로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었는데 남자가 데려간 여자가 어리다면 유괴죄까지 가중되어 처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결혼은 중매인이나 궁합처럼 우리나라를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점도 있었는데 그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감사합니다.